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대선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 공보가 도착하고 있는데요.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 공보가 24일 제가 사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23일 수요일에 발송을 마쳤다고 하니 혹 못 받으신 분들은 우편함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선에선 이렇게 1차로 책자형 선거 공보가 이렇게 오고요. 2차로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 공보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번 그 책자형 선거 공보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공보가 이렇게 동봉돼 있고요. 기호별로 살펴볼까요? 1번 이재명 후보, 2번 윤석열 후보, 3번 심상정 후보, 4번 안철수 후보, 5번, 6번, 7번, 8번 후보는 이렇게 명함 크기로 선거 공보를 제출했습니다. 9번 후보, 10번 후보, 11번 후보, 이제 위로 올라올게요. 12번 후보, 13번 후보, 14번 후보. 이렇게 14명의 선거 공보가 각 후보자가 제출한 대로 동봉돼 있습니다. 시간 날 때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공약 비교해 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일인 3월 9일에 선거할 수 없는 선거인은 3월 4일과 3월 5일에 전국 사전투표소 3,500곳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